국세청에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따라서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비롯해 기숙사,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특히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 면적을 비롯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해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기 임대 및 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는데요. 이렇게 폐지 유형에 해당돼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었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 배제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법인 등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요.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신탁 재산의 납세 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2월 17일 이후 신규 임대 등록한 건설 임대주택의 합산 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는데요. 신청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체험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신고,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성실하게 신고해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